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테인리스에 도금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200개 또는 400개 스테인리스는 300개에 비해 도금하기 쉬운 편이나 300개 스테인리스의 경우 내직성이 높아 DIY로 도금하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304 스테인리스의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304 스테인리스 스틸 차스푼입니다. 촬영 전에 구리 도금을 하고 니켈 도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 차스푼의 스푼 부분에 구리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인리스용 구리 도금액을 만들겠습니다. 구리 공급원으로는 황산구리를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황산구리는 농사용 황산구리입니다. 총 300ml의 스덴용 구리 도금액을 만들 건데 황산구리는 3g만 사용합니다. 3g을 계량해줍니다. 150ml의 물로 황산구리 3g을 녹여줍니다. 소금 1/2 티스푼을 넣어줍니다. 구연산도 한 티스푼 넣어줍니다. 소금과 구연산이 완전히 녹도록 잘 저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 안전 장비 및 환기는 필수입니다. 청소용 10% 염산입니다. 염산을 도금액에 사용된 물과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염산을 150ml 넣겠습니다. 희석된 황산구리 용액에 염산을 넣으면 옅은 파란색에서 황녹색으로 색상이 변합니다. 스테인리스용 구리 도금액을 완성하였습니다. 염산은 휘발성이므로 플라스틱으로 잠시 덮어놓겠습니다. 그럼 304 스테인리스 차스푼의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는 표면에 산화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 작업을 해줘야 도금이 가능합니다. 우선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스카치 브라이트 녹색 수세미 3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도금할 표면을 잘라낸 수세미로 꼼꼼하게 문질러줘야 합니다. 수세미로 문지를 때는 한 방향으로 문지르고 표면에 헤어라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수세미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용기를 준비해줍니다. 청소용 염산에 도금할 소재를 담가줘야 합니다. 저는 부분 도금할 예정이라 스푼의 목 부분까지만 염산에 담궈주겠습니다. 수세미로 문지르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염산에 담궈주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공기 중에 노출된 스테인리스에 다시 산화층이 생성되어 도금 불량이 나옵니다. 염산을 좀 더 넣어줘야겠습니다. 염산에 담궈두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염산을 좀 더 추가하였고 7분간 담궈두었습니다. 이제 스덴 차스푼에 하지 도금인 구리 도금을 하겠습니다. 구리 도금 후에는 침적 방식 또는 붓도금으로 다른 도금을 올리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에는 구리선을 사용하겠습니다. 염산에 담궈뒀던 차스푼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물에 헹굴 필요 없이 그대로 도금액에 담가줍니다. 전압은 3V, 전류는 최대 0.3A로 설정하였습니다. 도금이 잘 달라붙고 있는지 1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도금액에 담그셔야 합니다. 현재 이 도금액은 철 소재의 무전의 구리 도금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리가 완료된 스덴이 들어가면 구리가 달라붙으나 문지르면 바로 벗겨집니다. 반드시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스덴을 도금액에 담그셔야 합니다. 1분이 지났고 물에 헹궈준 다음 닦아보겠습니다. 구리가 벗겨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도금이 잘 붙는 걸 확인했고 앞으로 3분 더 도금을 하겠습니다. 총 4분간 도금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구리가 붙어 있는지 황동 브러쉬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벗겨지는 부분 없이 구리 도금이 잘 되었습니다. 최종 상태는 광택제로 광을 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금에 광택을 내실 때는 면으로 된 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04 스테인리스 스틸 차스푼에 구리 도금이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하지 도금이 구리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금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예쁩니다. 염산을 사용하는 도금이니 개인 안정 장비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DIY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